안 깨져요. 그래도 가짜 결혼이니까 안 깨져요. 뭐 이렇게 먹겠어. 디테일한, 이건 디테일한. 그러면 반대로. 세트? 왕니카라서 리오 왕. 그렇죠, 그렇죠. 리오 왕니카는 대상만 없으니까. 제 목숨은 당신의 적과 싸울 탐범을 그뿐이라 생각했고 당신 안전 때문이면 잃는 것도 안 드렸어. 내 눈에 띄지 마라. 잘 보시오 리오. 그리고 저를 항상 당신 눈에 천대는 백작 삼소서. 아폴로 신에 걸고. 아폴로 신에 걸고 당신 맹세 헛소리오. 아 진짜 참. 지나가는 리오 왕 친구가 얘기한다. 네가 못해도 용기를 갖고 말해봐라. 아이 좀 앉아계세요. 아이 좀 앉아계세요. 조금 쉬고 챙겨야지. 이런 쌍놈이. 아이 벌써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끝나고 내 눈에 들지 마. 끝나고 내 눈에 들지 마. 방송 끝나고. 아 연기 잘하시네요. 앉으지 않겠다. 발칙한 거. 어머머. 아 교수 이거 연기하는 모습 어떻게 펴가십니까? 얕죠. 자 이제 다음 문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방금 코 나왔으니까 코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유태식 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62세고요. 나이가 62세고요. 네. 넝마걸치 나비는 자식들이 눈 돌리나 주머니 차 나비는 자식들이 친절하지. 지금 딱 직격탄입니다.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식 잘못 기르면 띠리리리만 못하다. 저는 리어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이 퀴즈네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저 문구는 기억나시죠? 에,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. 두 딸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 쫓겨난 꼴이 된 겁니다. 재산이 있을 때는 두 딸이, 세 딸이 그렇게 그 사위까지 잘하더니 지금은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전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자식들이 없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 글귀를 보면서 자식 잘못 기르면 띠리리리리만 못하다고 합니다. 꼭 맞춰야 됩니까? 속담부터 이제 자식을 잘못 기르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한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죠. 자식 잘못 기르면 키우던 개만 못하다. 키우던 개만 못하다. 키우던 개만 못하다. 다들 개라고 생각. 짐승 아닐까? 짐승 아닐까? 짐승 아닐까? 없는 일 없어. 우리나라 속담에서 짐승이 아니네. 자식 잘못 기르면 짐승만 못하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없는 건 아닌 걸로 나와. 없는 건 자식 잘못 기르면 없는 이만 못하다. 고등학생아. 어디 갔다 왔어? 와, 이거 재밌는데. 너무 깊어졌네. 마구 형제 같아, 지금. 자, 그럼 저. 자식 잘못 기르면 띠리리리리리만 못하다고 합니다. 힌트를 딱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상의를 하고. 하나, 정말 하나만.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 분들이 아닙니다. 윤호 씨가 힌트가 됐습니다. 에? 호랑이? 동방신기. 윤호. 아, 펠리.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. 꽃감. 아, 이거, 이건가? 펠리컨? 아, 우리나라 속담입니다. 예. 아, 제 말 좀 들으시라고요. 어디서 봤지? 윤호 별명이 뭐야? 윤호할 때 그냥 팬들이 호랑이네 그럼. 호랑이. 정리를 하셨습니까? 예, 예. 호랑이로 예, 호랑이로 가요. 네. 잠깐만요. 호랑이 본 적 있어요? 네. 사자 본 적 있어요? 네. 사자가 좀 더 무섭지 않을까요?